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슨 22 음식점에서 오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레슨 22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 점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싸다, 포장하다. 남은 음식을 싸다 할 때, 그때 싸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음식을 싸서 제게 주세요. 결국은 싸주세요. 라는 뜻이죠? 썸 그쩝 먹었니? 아위 큰놈. 썸 그쩝 먹었니? 아오이 큰놈. 썰, 남다. 이 남은 음식 좀 싸주세요. 썸 또, 썸 그쩝 먹었살니? 썸 떠, 썸 그쩝 먹었살니? 그와 부족하다는 거죠. 이에 반대해서 모든 게 충분하다. 이게 바로 끄럭끄러완. 그래서 캄보디아의 가게 간판에 끄럭끄러완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그 가게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물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네요. 끝라인, 가격을 계산하다. 틀라인은 가격이죠. 근데 그 가격을 생각하는 것, 결국은 계산하는 거죠. 끝라인, 가격을 계산하다. 아가씨, 계산해 주세요. 니은 썸 끝라인. 니응, 썸 끝라인, 빠우, 한탕 내다, 계산하다. 우리가 계산하다 돈을 내다 할 때, 쨍, 로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죠? 오늘 내가 한탕 낼게. 당연히 뇽 정빠우. 등하이니? 그놈 정빠우. 쓰라아 또는 쓰라오와 자음 워우가 이어졌을 때요. 정서로 이렇게 끝나면은 이 워우는 자음 우로 발음되지 않고요. 중문 으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빠우, 빠우 이렇게 하지 않고 빠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까보 사롬 땡아 총 합계라는 거죠. 사롬이란 것은 전부라는 거고요. 목 하면은 더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더한 거. 그게 바로 총 합계라는 거죠. 그래서 까목 사롬 땡아 가격 총 합계가 얼마죠? 너무라이까 보옥 사롭 땡어 뿐만 덤라이 까보옥 사롬 땡어 뿐만 껏도 껏 애약하다는 거죠. 전에 한번 나왔네요. 껏 이것은 적어두다는 거죠. 또는 똑 하면은 놓다는 거죠. 적어서 놓다. 그게 바로 애약하다. 껏 얼음이 얼다. 그래서 뜨거 얼음이란 뜻이죠. 아하 빼브럭 아침밥이죠. 브럭은 아침이죠. 자, 아하는 한 끼를 말이죠. 끼니. 우리는 아침밥을 대충 때웠습니다. 뿌잉 냠스러스러 아하 벨브룩. 뿌잉 얌스러스러 아하 빼브럭 아하 트라이트롱 앞에서는 아하 뺄뿌럭 아침밥이죠. 근데 점심밥은 아하 트라이트롱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시간에 관련된 표현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아침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네. 아침 벨브룩 저녁 또는 밤 벨욕 정오 벨트나이트랑 점심 벨트나이 오후, 벨로시엘 저녁 때, 5시부터 6시 사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벨릉잇 새벽. 브라힘 네. 이렇게 시간들의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할 릉잇. 저녁 밥. 그래서 앞에서 아하. 그러면은 끼니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릉잇 하면은 저녁.
저녁 때, 근데 이 시간대가요, 약간 조금 어중간한데, 늦은 오후, 일반적으로 5시부터 6시 사이에 우리가 그 시간대를 링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만 종종 그 이후에 이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뺄 링에이 하면은 저녁때라는 표현이죠.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오늘의 한마디에서는 쪼이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쪼이는 우리가 돕다는 뜻이죠. 여기에 예문들 한번 볼까요? 먼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좀 쪼이 그냥 번데. 좀 쪼이 그냥 번데. 누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냐? 노나 아 쪼이 아잉반. 노나 아 쪼이 아잉반. 또는 노나 쪼이 아잉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다음인 아와이 다엘 그냥 쪼이 때. 다음인 아와이 다엘 그냥 쪼이 때. 자, 여기에서 우리 민 아와이 무슨 일이죠? 무슨 일. 근데 그 일이 내가 도와줄 일이란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네. 다엘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다음인 아와이 다엘 그냥 쪼이 때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에 필요하면 가정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법에는 바흐가 들어갔죠. 자, 그래서 마흐 들어가 좀 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은 쪼이죠. 쪼이는 동사로서 도와주다. 근데 도움이 필요하면 해서 이 도움 얘는 명사죠. 그래서 좀 누이 쪼이에서 파생된 좀 누이 명사로서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쪼이는요 우리가 그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수여 동사의 대표적인 경우죠. 그렇죠? 수여 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다라고 하는 거죠. 주다 아오인데 쪼이도 도와주다 돕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도와주다라고 하는 말과 거의 동등한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이라고 하는 말 뒤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두 가지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쪼이 다음에 아오이가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쪼이, 아오이, 누구에게 무엇뭐 하도록 돕다. 그래서 내가 이 교수님에게 쉬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이 교수님에게 쉬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그 수여동사 쭈이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쭈이 아오이 사트라자 리 썸라 그렇게 되면 이 교수님이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쭈이 다음에 아오이가 나오면 무엇무엇을 하도록 도와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쭈이와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문이 바로 쭈이 아오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쭈이와 쭈이 아오이를 가지고 작문을 한번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